네, 안녕하세요. 정부로입니다. 네, 오늘은 단치 넓적 사슴벌레 그 산란 세팅 했던 건데 좀 오래 지나 가지고 오늘 산란 해제를 할 거예요. 근데 우선 단치 넓적 사슴벌레가 뭔지 우선 장치 뿔긴 사슴벌레와 비교를 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우선 일반적인 넓적 사슴벌레예요. 이렇게 뿔이 상당히 긴게 보이시죠? 이게 일반적인 사슴벌레고요. 그다음에 단치 넓적 사슴벌레는 체형에 비해서 뿔이 상대적으로 짧은 사슴벌레를 말해요.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나나요? 확실히 뿔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렇게 보아도 뿔 길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요. 이렇게 단치 넓적 사슴벌레가 요즘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산란 세팅을 했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산란 해제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산란 해제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BHSS라는 혈통이고 15년 11월 달에 산란 세팅을 했는데 여태까지 제가 방치를 해뒀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유충들이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사는 게 보이죠. 그래서 시급해가지고 우선 톱밥은 이쪽에 보시면 제가 다 담아놨어요. 가득가득하게 해서 이렇게 톱밥을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유충들을 보면 3년부터 1년은 안 나올 것 같고 3년 애벌레부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선은 산란 세팅했던 걸다 빼주고요. 여기다가 부어보겠습니다. 자, 안 떨어지네요. 제가 톱밥 산란 세팅을 하다 보니까 톱밥 압축을 제가 상당히 강하게 했더니 어우. 우선은 일부만 떨어졌네요. 산란목이 있었네. 보시면 이렇게 유충이 와글와글 나온 게 보이시나요? 여기 난소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암컷이에요. 자,
산란목도 굉장히 이제 가수를 오래 했더니 이렇게 잘 부셔지래요. 어우. 이쪽에도 있고 여기 손에도 있어요. 이게 시크니라는 건데, 잘 보셨다가 나중에 채집하실 때 자연 속에도 이런 시크니 있어요. 이런 곳에서 이제 사슴벌레 잡으면 됩니다. 자, 이게 또 자연에서 채집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는 삼형 암컷을 보셨지만 여기 보시면 이 친구들은 난소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수컷입니다. 이런 거는 저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사진 좀 한번 찍을게요. 자, 방금 사진 찍은 건데 잘 나왔죠? 해서 이유충도 옮깁니다. 이유충도 딱 봐도 난수가 없고 딱 삼형 수컷 유충이죠? 아이고, 벌써 톱밥 준비한 게다 거덜나고 있네요. 자, 이런 게 시큰이에요.
자, 이제 아직 붙지 못한 이 톱밥을 한번 부어볼게요. 이제 안에 보면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아직 유증이 많을 거예요. 자, 유충도 엄청 나오죠. 이 유충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라인이라고 그런 라인의 유충이라서 되게 소중하게 키워야겠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손으로 안 하고 이 스푼으로 하려 했는데 이게 유충들이 크다 보니까 그냥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푼으로 안 하고 손으로 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준비한 유충 병수가 오늘 25개 준비했는데 25마리, 이거으로 25마리를 다 채웠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빽빽하게 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유충들이 한 마리씩 다 있고 25마리를 채웠어요. 근데 이쪽 안쪽에 찾으면 제 생각인데 두세 마리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산란해제를 해봤고요. 아까도 보셨듯이 뿌리 짧은 사슴벌레도, 넓적 사슴벌레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나중에 자연에서 채집하시거나 그럴 때 선별루대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매력이 다르고, 예, 저 같은 경우엔 장치도 좋지만 단치 계열의 넓적사슴벌레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이거를 많이 누대해서 저도 나중에 저렴하게 분양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짧게 마칠게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원하는 동영상이 있다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